뭐지? 아, 이거 아닌데? 개새끼. 아, 그리고 어제 방송 보면서 솔직히 좀 불편했나요, 여러분들? 제가 토크온에서 그 23살짜리 여자 BJ 이렇게 막 뭐야, 아, 안 돼. 나 만나면 색도 고를까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아, 근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진짜. 그래? 네. 아, 지금 시간만 조금만 빨랐었더라. 한 2시쯤만, 2, 3시만 됐어도 오라 그러는 건데. 어? 3시인데? 아, 이거 저. 얘들아, 술 먹방 어떠... 얘들아, 술 먹방 어떻냐, 얘들아? 어? 좋죠? 아, 저... 아, 나 갑자기 그 독이 올라 그런다, 얘들아. 아, 이쁘네. 근데 그거 불편했나요? 근데 어떤 씨박 새끼들이, 그것도 완전 계약질 새끼들이 쪽지 보내고 한 두어 명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지랄하면서 인방글에다 글 쓰고 또 저한테 쪽지 보냈더라고요. 그거 좀 봐달라고,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아, 근데 너무 짜증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답장 안 하는데, 답장했는데 그 빡친 쪽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건지, 진짜 내가 찐따같이 행동해 찐따같은 컨셉을 잡고 하니까 나를 정말 찐따로 보는 건지. 아, 나 진짜 BJ들이 왜 그 쪽지 거부해놓는지 나 이제 알았다니까? 소통할 때 자기 이미지 깎아먹지 말자. 미리 한마디 하자면 난 형 팬인데 방송국이나 카페 등의 공개적인 곳에 안 쓰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쪽지를 보낸다. 야, 누가 누굴 안타까워하니? 아, 씨발, 뭐 100kg 넘는다 그래갖고 사람 취급을 안 하나봐, 내 팬들은. 이번에는 그 삼다리 역캠에게 하는 말이나 그 뒤에 청이에게 하는 말이 보는 사람이 불쾌해지더라. 화내고 상처주고 미움받고 단절되고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대인관계에 미숙한 고슴도치와 같은 히키의 악순환이야. 이 개 구구절절하게 여기다가 온갖 미사여고 다 쳐 붙여가지고 사람 더 후벼 파는 거 봐. 이성관계를 떠나서 인간관계에 서툴고 불안정한 멘탈과, 이거 거의 내가 보면 거의 나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야. 얘 이런 쪽지만 봐도. 야, 내가 네가 말하는 그 정도라면은 나는 방송도 못해 이 새끼야. 이런 것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맞는데, 소통할 때 형은 형의 연애관이나 신념을 자주 말하잖아. 통념적인 정론이고 언행인지. 아, 통념적인 정론이고 언행인지. 야, 이런 어려운 말을 막 넣어가면서. 인간 윤태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성과 사교성이 떨어지고 9년 동안 주변에 친구나 친한 동료도 없고 히키 생활을 했어. 얼씨구.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의 신념과 대인관, 연애관이 통상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컨텐츠 할 때 방송 전체 BJ 노래하는 코트지만 소통할 때는 윤태윤이 나와버리잖아. 코트를 사랑할 사람은 많고 누구보다 재능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인간 윤태훈은 편협하고 자기 위안과 방어 기제로 꽉 막혀 있으며 평생을 외롭고 사랑을 주기도 받기도 힘든 사람일 뿐이야.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내가 얘한테 내 사생활 다 얘기할 뻔했어. 아, 내가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 봐봐. 야, 제발 부탁인데 과몰입 좀 안 하면 안 될까? 나는 내 방송에 개 적폐 새끼가 바로 너 같은 애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블랙 넣고 너같이 꽉 막힌 애들 보면 진짜 방송하기 싫어지는 거 아니? 내가 9년 했는데 너보다 모를까? 사교성이 떨어지고 주변에 친한 동료가 없고 히키 생활한다고? 너가 나 방송 꺼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봤어? 내가 어디서 자고 어디서 밥 먹고 누구랑 노는지도 모르지 너. 제발 부탁인데 진짜 네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제발 같지도 않은 참견하지 착착해라. 네 인생 살피고 임마. 에휴, 씨발, 내 사생활까지 네 새끼한테 말할 만큼 자존감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제발 오버하지 말아주라.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한테 보냈어. 그래갖고 얘한테 또 다시 오긴 했는데, 과몰입 안 할게, 형. 근데 모니터 창 안에 세상만 보는 시청자의 시야에서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은 갑분싸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그렇다고 십선비지를 하라는 건 아닌데 뭐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좆빵개리 병신 쓰레기 새끼들 모임에 빠순이들 마냥 팬덤 악귀 다툼 날조 과몰입 뇌절판이지만, 3년 떠나 있다 복귀한 형에게는 아직 견제가 심한 편은 아니더라. 팬심 떠나 객관적으로 피드백할 만한 글들은 있더라고. 코트라고 검색하면 몇 개 나와. 어제 약발방 전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떠올린 놈들도 있으니 한 번쯤 봐봐요. 니처럼 떠올린 애들이, 내가 분명히 방송 켜갖고 아까 얘기했잖아, 쪽지 보여주기 전에 시청자들한테 어제 불편한 사람 있었냐고. 한 명도 없다 그랬어. 난 니네같이 과몰입한 애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진짜로. 나는 이런 거 가지고 블랙하면 내가 지는 거 같아갖고 내가 안 했거든. 근데 진짜 불쾌해. 진지 빨고 얘기할게.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직감적으로 감이 오는 사람이야. 채팅창에서도 바로 감이 오는 거고. 야, 내가 니네 어느 정도 비위 맞추는 것도. 코트 조우다님 별풍선 10개. 방방바처럼 쪽쪽바에. 쪽쪽바를 하라고. 코코카카. 쪽쪽바는 안 돼. 나는 니네한테 방방바 강요한 적 없어.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재미를 주고자 의도해서 뭔가를 했을 때 다들 그걸 알아채고 재미로 느껴줘서 다행이고 고맙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이랑 소통이 가능하다고 느껴. 내가 의도한 바대로 따라와 주니까. 근데 너네는 그거 따라오려고 하다가 잠깐 멈춰서 뭐지? 아, 이거 아닌데? 개새끼. 이거야 니네는. 니네 진짜 몇천 명이 나 따라오거든? 근데 너네 세네 명만 서갖고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개새끼라고 하는 거야. 니네가 잘못된 걸까? 내가 잘못된 걸까? 니네가 과몰입하는 거 맞지? 적당해라. 아휴. 근데 나는 좀 짜증나 진짜. 아휴, 막 보이는 것만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방송에서 뭐 다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좀 편하게 다 웬만하면 노출하는 편이긴 한데 불편을 느끼셨다면 죄송하고요. 예. 오우 야. 코트 형님 생각이 늦었습니다. 돌아오실 줄 몰랐네요. 알라고 아크바를. 아이씨, 다 좋았는데 개새끼 끄트머리에 왜 알라를 찾아? 어? 알라시는 위대하지 않아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부뿐이지. 친성 스님 별풍선 10개.